자, 현재 조합. 아까처럼 제가 방송 송출했던 그 조합이 그대로 같이 나왔네요, 지금. 네. 자, 노답 브라더스 팀의 피엔님과 쿠류 선수. 그리고 로뚜님과 MK14님의 파르테남 팀입니다. 네. 노답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용사민족 사이언 팀이 저렇게 꺼냈지만, 저 조합이 의외로 괜찮은 조합이에요. 네. 특히나 힘하면 힘, 그리고 뭐 유틸성이면 유틸성, 그러니까 견제기면 견제기 이런 게좀 보완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파이터가 했을 때좀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로토님 경우에 젤다 비무가 워낙 이제 말이 많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저 비무가 이제 퍼센트가 아무리 낮아도 저거를 한 명이 어떻게든 들어와야 지속 속도가 되게 긴 비장의 무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저게. 자, 현재 130 정도 나왔네요. 잠시 로미님이 뭐 하고 있으니까 잠깐 제가 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저도 지금 왔습니다. 예. 팀 프로필 사진 때문에 그래서. 네네. 예, 팀 프로필 사진이 좀더 수동이라서.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스톡 대 2스톡 총 4스톡을 보유하고 있는 피인 선수와 후류 선수의 아, 사이어인. 바로 떴죠? 자, 기가 쿠파. 근데 기가 쿠파가 오히려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비무가. 네. 이제 기가 쿠파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는 이제 원래 지속 비장의 무기였는데 지금은 즉발로 바뀌었거든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피해님. 야, 여기서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확실하게 피엔 선수와 쿠류 선수 우리가 용사민족 사이언 팀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1성을 더 앞서고 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젤다르 지금 견제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현재 MK님은 지금 81까지 쌓였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네. 버틸만해요. 쿠퍼한테만 안 걸리면 버틸만합니다. 아, 말하자마자 걸리죠, 지금. 자, 근데 PN 선수가 일단 1속이 제거가 됐고, 3속 대 3속. 양쪽 다 동일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나왔어요. 저거 걸리면 안 되죠. 네, 자, 저렇게 되거든요. 그대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저 비장의 무기가 이제 거리를 진짜 잘 둬야 되는데, 너무 걸면은 아군도 맞고 날아가 버린 상황이 아까처럼 벌어집니다. 네. 아, 비애님 이거 실수예요. 네. 자, 하지만 1대1 상황이 들어갔네요, 지금. 양쪽 다 퍼센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쿠파와 파르테나의 싸움. 일단 쿠파 쪽에서는 슈퍼바를 이용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투를 좀 하는 게좀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 하지만 통돌이, 너프 먹은 통돌이로. 자, 여기서 내려찍고요. 거기다 기가 쿠파 바로 들어갑니다. 야! 자, 이런 빠르게 절벽 잡아야 되고요. 절벽 가나요, 잡아야 가나요, 돼요. 가나요? 텔레포트로 피해줍니다. 야, 만만치 실수요? 않네요.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스매시로. 네, 결국에, 용사민족 사이언팀이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되네요. 네. 자, 결국엔 쿠파의 공격이, 선공이 좀더 빨랐습니다. 네. 쿠파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상대방도 지금 먼저 견제해준 상대방이 각각 한 명씩 존재를 해요, 지금. 대회 끝나면은 패자분들이랑 해서 이제 약간 좀 2대2 비무 시청자 참여전을 좀 할게요. 방송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패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즐기다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지금 데미지 좀 많이 쌓이네요. 네, 왼쪽 끝에서 좀 싸움이 좀 치열했습니다만, 주강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빨간색 진영. 일단 주강 쪽을 갖고 1대1 상황 구도로 좀 몰아가 줍니다. 아, 지금 계속 찔리네요. 네. 자, 고파 아까 스매시를 두번 맞았는데 맞지를 않았었으면. 아, 또 아, 맞나요? 멀리 날려보내주고요. 네. 하지만 쿠파 윗스매시 추격당하면서 다시 복귀합니다. 자, 현재 상황 일단은 젤다가 절벽 끝쪽에서 견제 들어가는데 피해 선수가 걷어내주고요. 마찬가지로 쿠류 선수의 쿠파도 견제해주면서 킬을 일단 따내줍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역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젤다 먼저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기는.
아, 내려치고요. 자, 비자금이 아, 나왔습니다. 이거. 아, 이거. 빨려들었죠. 쿠파! 하지만 예, 퍼센트가 낮았기 네, 때문에 안 됐죠. 거기다 무겁기도 하죠. 기가 쿠파. 자, 누굴 먼저 때릴까? 자, 텔레포트 하기 전에 젤다 빠르게 잡아내주고요. 자, 생각 잘한 거예요, 저거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MK님을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젤다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쿠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젤다를 견제를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자, 쿠류님의 쿠파를 지금 퍼센트가 높은데 빠르게 킬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독일 쪽을 네. 빠르게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우리 파르테라 쪽에서 젤다를 좀 많이 보호해줘야 되는 싸움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피엔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빠른 공격 속도로 계속 이제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둘 다 허비라기보다는 이제 따로 논다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 피해가 안 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위쪽 끼를 치면서 자, 지금 피해 선수 지금 나왔거든요. 오! 자, 젤다 죽어라. 자,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이 너무 힘들죠. 자, 블루팀 MK 파르테라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스톡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 상황 돌아가면 솔직하게 말하면 일단 가망이 없다라고 네. 볼 것 같,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뒤던지기 하지만 쿠파의 날라차기 덕분에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자, 양측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대0으로 용사민족 사이언 팀이 승기를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오, 좀.